계속 산행 중에 이 골짜기를 따라서 아까 밑에서 조금 환엽성 변 입변기체 하나를 체란을 했고요. 그 위로 쭉 타고 올라왔는데 생강 역시 골짜기에는 생강근들이 좀 서식을 하네요. 생강 밭자리를 하나 만난 것 같습니다. 네. 저쪽으로 보시면 저쪽에도 이렇게 난초가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보이고 난초 따라 이 골짜기를 따라 올라왔는데 이렇게 생강근이 모양을 잘 갖춘 생강근들이 보입니다. 고무적인 거는 완전 목란입니다. 목란. 햇빛이 좀 들어오는 자리인지 몰라도 완전히 시꺼먼 목란이네요. 목란에 잎끝이 생강근들이 많이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건 아직 어린 잎이기 때문에 이 주변을 잘 기업으로 덮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주변을 제가 조심해서 살살살살 다니고 있어요.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난초들이 골짜기를 따라서 난초들이 이렇게 보입니다. 보여가지고 여기는 밭으로 파도 한번 신었을 때 올라와도 아니 한번 방문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우선 잎들이 개체가 거의 비슷한데 새엽성 란입니다. 새엽성 란도 있고 중엽도 있고 그런데 잎이 다 위로 쭉쭉 뻗어 있네요. 잎변식으로. 네, 이렇게 잎들은 괜찮아 보입니다. 잎들은 괜찮아 보이고 근데 생강이 시작하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더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신화 올라올 때 많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이 골짜기 주변으로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. 난초들이 모양은 다 괜찮네요. 이 떡잎도 괜찮고 이건 산반이 걸린 것 같은데요. 자 볼까요?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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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요. 여기라고요. 3번이 맞습니다. 소멸 3반이래요. 아 그래도 3반 개체를 하나 또 만났네요. 약하긴 약한데 3반이 맞습니다. 이쪽 입에는 잘 안 들었고 이쪽 입에 예 3반이 소멸이 됐네요. 아 이거는 체란에 가도록 해야 되겠는데요. 근데 이것도 볼까요? 이 떡잎장. 아 햇빛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가 잘 표현이 잘 안 되네요. 이것도 떡잎장에 이 두 개체는 체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3반이 물린 것 같아요. 아 제가 이따가 잘 보이는 데서 한번 다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3반이 소멸이 맞습니다. 네, 이쪽으로 요 두 개는 체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 좀 캐주세요. 이거 이거 내가 큰 거 아 우선은 캐주세요. 제가 난초 아직 본 것도 안 본 것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요 좀 캐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개체들이 좀 많이 몇 개가 보여요. 몇 개 보이는데 아직 3반 같은 건 무늬 같은 건 안 들어 있고요. 몇 개씩 보이는데 여기는 신화 살 때
예, 예, 그게 신났을 때 한 번 더 방문해서, 아니 그러지 마세요. 방문해서 제가 한 번 더 영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개체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, 이쪽에. 좋은 개체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입이 그 제가 입에 변화가 좀 있어요, 이쪽이. 이렇게 완전 새엽성인데 빳빳이로 이렇게 올라왔네요. 예, 네, 이렇게. 난들이, 목난, 끼고 있고, 시꺼먼 난들이라, 기대가 많이 됩니다. 근데 3반, 그 목난에서 3반 개체들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, 3반, 23반이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. 네, 여기는 잘 덮여주고, 내년에 한 번 더 방문해보고, 더 좋은 개체 나오면 또 영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